오늘은 푸드 닥터의 음식 치유의 저자 정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드 닥터의 음식 치유를 최근에 출간한 정대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음식 치유 관련된 자연 치유 대체의학 대학의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치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이제 신지식인 인증을 보건의료 분야의 예방의학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의 저서가 있고요. 원래 고전의학을 연구해서 음식에 적용해서 이제 예방의학하고 음식으로 치유하는 일을 지금까지 20여 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인가요? 뭐 무한 반복인데요. 네. 강의 상담 교육, 강의 네. 상담 교육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대부분 강의는 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시군, 구, 단체 여러 군데에서 초청할 때 네. 예, 건강 강의 하고 있고요. 교육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상담은 이제 주로 이제 음식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질환, 만성 질환이라고 하죠. 네. 예, 만성으로 얻어진 뭐 고혈압, 당뇨,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토피 같이 치료가 까다로운 음식으로 인한 병 중에서 치료가 까다로운 쪽을 주로 많이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치유하는 과정을 그 사람의 음식을 컨트롤해서 이게 단기간에 뭐 단발적인 상담이 아니라 컨설팅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관리의 개념으로 치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건강이라는 거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건강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몸이 안 아프고 튼튼하고 생활하는 불편함 없고 이런 것도 건강의 하나의 정의도 될 수 있지만 WHO 같은 그 의료기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 규칙이나 자연 네, 그 질서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아주 좋은 환경 그러니까 최적화된 음식과 최적화된 환경과 최적화된 직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건강의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행복 뭐 아니면 정신적인 뭐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육체적인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 그리고 관계 그 다음에 나의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건강한 상태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네. 소위 말해서 네. 이제 임신 과정에서 또는 임신 기간 동안에 네. 엄마의 그 관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태어나면서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죠. 네. 그럼 질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식습관이라든지 맞지 않는 환경이라든지 맞지 않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계속 본인이 이제 견뎌내다 보면 네. 그것이 누적이 돼서 스트레스 요인도 되고 맞지 않는 음식이 나한테 독소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 나의 몸에 맞지 않는 어떤 운동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쌓여서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 아시다시피 공해가 심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먹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악조건들이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나한테 안 좋게 영향을 줄 때 그럴 때 건강이 안 좋아지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 뭐 약물로 인한 뭐 사고 충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 네. 이런 것들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요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견디는 힘도 다르고 사람마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또는 감당이 안 되느냐 또는 그걸 견뎌내느냐 견뎌낼 수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건강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음식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음식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내가 먹었을 때 두드러기 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신체적으로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피부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음식에 의한 문제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소화가 잘 되느냐. 예, 소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작이 돼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어떤 형질의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해가 잘 되느냐. 그래서 분해가 소화 저작을 해서 이제 모양이 바뀐 것이 분해가 완벽하게 돼서 내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조가 되느냐. 세 번째로는 분해가 된 것을 흡수를 잘 하느냐. 네.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흡수가 잘 안 되는 코드 값을 가지고 있거나 흡수가 안 되는 내가 그걸 흡수할 수 없는 능력이다 또는 흡수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내 몸에 찌꺼기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 근데 마지막으로는 배설이 잘 되느냐, 잘 싸고 잘 배출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장이 잘 되느냐, 네. 나한테 그 에너지가 잘 저장이 돼서 보관이 되느냐 이런 다섯 가지의 그 일련의 과정.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화, 분해, 흡수, 그 다음에 배설, 그 다음에 저장. 이런 다섯 가지의 공정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어느 한 부분에 걸리거나 아니면 두 가지 부분에 걸리거나 세 가지 부분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음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음식이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네. 그게 이제 질병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의한 병은 결국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설이 안 될 수도 있고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음식은 정말 전상적인 건데 네. 누군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특정 음식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음식만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막 에너지가 되고 막 힘을 주고 그러는데 네. 특정 음식을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었을 때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막 배가 부글거리기도 하고 배변 상태도 안 좋아지고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설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몸에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반응과 저장이 안 돼서 그걸 계속 내가 에너지화 되지 않아서 힘을 쓰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 작가님이 책에서 지금까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다이어트 방법은 안 먹거나 네. 막 하나의 음식만 먹는 거죠? 네네. 뭐 이런 식의 다이어트인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소화분해, 흡수, 그 배설, 저장 이런 공정이 원활하면 뭐 누적이 돼서 나한테 쌓여서 몸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화분해, 흡수, 저장 또는 배설이 안 되는 음식들을 내가 먹고 그게 몸에 쌓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잘 배출이 되면 살이 안 찌겠죠. 그런데 내 몸에 들어온 음식이 잘 분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몸에 머물러 있고 과도하게 저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당연히 살이 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분해가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로 잘 전환이 되고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음식들은 비만을 일으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네. 나에게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한 예로 보면 비만 환자들이라든지 초고도 비만 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살이 찌는 음식인데 남들이 이걸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해서 그걸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야채만 먹으면 살 안 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아니 그러면 코끼리는 뭐 먹고 살쪘고 소는 뭐 먹고 살쪘죠? 예. 네. 대부분 보면 몸집이 큰 동물들이 다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육식동물들은 날렵해요. 네. 예. 아주 뭐 이렇게 슬림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식이 맞는지 채식이 맞는지 아니면 곡식이 맞는지 과일식이 맞는지 또는 어떠한 식사법이 나한테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부분이 살을 찌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는 것은 풀밖에 없는데 왜 살이 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보면 제 주변에도 있지만 현미만 먹고 야채만 먹고 살을 빼려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네. 그러다가 살만 더 찌고 비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고도 비만이 돼서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왜 나는 현미밥 먹고 야채 먹고 살 안 찌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탄수화물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었는데 왜 나는 살이 찌죠?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이 섭취됐고 그 섭취된 음식이 나에게 분해되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된 게 아니라 쌓인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찐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누구나 특정 방법이 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 방법이 누구한테나 맞는 방법은 절대 아니고 어떠한 음식도
나한테 다 맞을 것이다. 네.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한테 맞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한테 안 맞는 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 말씀은 내가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도 그 음식을 바꿔서 살을 뺄 수 있다는 말씀.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체중이 줄어든 사람들도 많고요. 자기한테 맞는 소화분해 흡수 배설이 잘 되는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알려드린 분들은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초고도 비만이신 분은 16kg까지 빠진 적이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4, 5kg 정도 빠지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시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체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있고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오히려 반대인 분도 계시잖아요. 뭐 살이 안 찐다. 너무 말랐다. 나는 왜 이렇게 마르지? 왜 살이 안 찌지? 좀 살 좀 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딱 음식 뭐 먹나 이렇게 다 보면 안 찌는 음식만 먹습니다. 몸에 남아있을 수 없는 음식만 먹어요. 네. 그러니까 말라가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몸에 찌꺼기가 남는 살이 찌는 음식만 골라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적절해야 되는데 지나쳐도 안 되고 균형 있게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성공의 비결이 약물은 한계성이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방법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건 없어요. 남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아, 왜 나는 살이 안 빠지지? 또는 왜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왜 나는 살이 뭐 이렇게 감량이 안 되지? 체중이 왜 감량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살이 찌워지지 않는 그리고 나한테 소화분해 흡수 배설이 잘 되는 그런 음식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고요. 대부분은 그걸 찾아내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실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전문가에게 그냥 상담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체질 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후천 체질이 있고 선천 체질이 있습니다. 후천 체질은 그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체질이에요. 그래서 결과값의 체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나타난 거, 그 사람의 얼굴 모양, 뭐 신체 모양, 그 다음에 어떠한 성격, 그 다음에 어떤 태도 이런 것들 전체적인 모양 나타난 사항 그래서 나타난 모양을 보고 이제 체질을 구분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상 체질 또는 팔상 체질 그래서 모형이 보이는 것을 보고 나누는 체질을 말하고요 그걸 후천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결과값의 체질이에요. 근데 저는 선천 체질도 함께 봅니다. 선천 체질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기준값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설정되어 있는 체질 요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체질은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오리듬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주팔자 뭐 이렇게 좀 오해하고 계신데 그거는 운명학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유한 태어난 시기에 온도값 그 다음에 빛의 값 그 다음에 빛의 농도 값이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에너지 값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시작을 했느냐 어떤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서 생활이 시작됐느냐를 보고 과정값을 문진을 통해서 이해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질병의 상황이든 모양이든 어떠한 피부 상태든 어떠한 뭐 소화 상태든 어떠한 그 뭐 비만이냐 아니냐 아니면 살이 쪘냐 아니면 말랐냐 이런 상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이게 바뀔까요? 결국에는 원인값을 바꿔야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음식이나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환경이 영향을 줬는지 알고 그것을 바꿔서 이 사람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작가님 말씀 들어봤을 때 음양오행 나오고 사주 이런 거 나오니까 비과학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느 정도 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좀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우리는 과학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과학자들이 스스로가 말했을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25% 밝혀냈다고 해요. 네. 그들 스스로, 과학자 스스로. 그러면 나머지 75%는 모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학이 절대적인 거라면 바뀌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과학으로 밝혔던 것들이 변동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작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유전자의 가닥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30년간 유전자 가닥은 두 가닥입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계속 그걸 연구해 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네 가닥이래요. 그러면 두 가닥은 뭐가 된 거죠? 잘못된 학설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유는 완전 식품이고 우유는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우유는 특정인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네. 그러면 옛날에 밝혀졌던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밝혀내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절대값이 되거나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진리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나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질병이나 뭐 과학적으로 뭐 화학적이거나 또는 숫자적으로 밝혀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중심 시대예요. 그러면 현존하는 데이터 중에 통계 데이터 중에 5000년 이상 되어 있는 검증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사주팔자라고 하는 명리학은 5000년 이상 학자들을 통해서 검증된 데이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과학자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왜 이거를 하게 됐냐? 네. 빛의 관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태양의 빛이 와서 생태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태양빛이 만약에 지구에 들어오지 않는다. 태양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죠. 전혀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값에 의해서 열과 온도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구의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냥 빛만 있다고 해서 생태계가 되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 다른 행성, 화성이나 금성이나 수성이나 이런 데 생물들이 없죠?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죠. 네. 거꾸로 말하면 빛에 반응하는 물의 반응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고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들도 똑같이 동물들도 똑같이 그것이 자라는 것, 과정들이 다 빛에 의한 반응에 의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식물을 먹고 있지만 빛의 에너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빛에 의해 반응한 물의 에너지가 형성되어 있는 식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이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빛과 같이 결합이 돼서 아주 좋은 균형을 이루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틀어졌을 때는 안 좋은 빛깔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뭐부터 바뀌어요? 얼굴빛부터 바뀌죠. 네. 우리가 마음이 안 좋으면 눈빛이 바뀌고 몸이 안 좋으면 얼굴빛이 바뀐다고 해요. 결국에는 누렇게 떴느냐 아니면 시커먼냐 아니면 뭐 파랗게 질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몸의 상태를 보는 것처럼 결국엔 인간도 빛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냥 빛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서 만든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의 빛이 광명하고 모든 색깔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있는 빛이 내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얀 색깔이냐 노란 색깔이냐 검정 색깔이냐 이런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막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칙칙해져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에너지 값을 내 몸에 보유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전의학에서 명리학이다라는 것은 그러한 빛의 값을 보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왜곡되어 있죠.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명적인 것만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 역사를 말할 수가 없네요. 조선시대의 성균관에서 60%의 고과 과목이 명리학이었어요. 네. 근데 왕족과 귀족들이 공부하는 학습기관이 대학에서 60%의 교과 과목을 갖고 있다는 게 사이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자들, 뭐 퇴계 이황이라든지 율곡 선생이라든지 남명 조식 선생들도 이런 분들도 그 명리학의 대가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보고 뭐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왜곡됐을까를 한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일제강점기 36년, 그다음에 6.25 동년 이게 40년 이상을 단절이 됐었고 일제강점기 때 많은 학자들이 죽었어요.
왜냐면 지도자였기 때문에. 네. 그러기면서 학문의 단절이 왔고 그게 왜곡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비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왜곡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맹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학이 들어있는 부분을 다 배제하고 이 과학은 인정이 안 되면서 엉뚱한 부분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실제적인 공부를 아주 깊이 해보시면 이건 과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통계적인 과학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20년간 많은 사람한테 역설을 해왔어요. 네. 저는 과학자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네. 허무맹랑한 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스스로 증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체질을 알아내고 그 체질의 선천체질을 알아내고 그 선천체질에 따라서 사람을 음식에 적용했을 때 치료가 됐던 이유는 그 에너지 값을 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고 내가 공부를 하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신빙성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과학적인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체질에 맞는 음식 현장에서 네.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보통의 사람들이 네. 자신에게 맞는 체질에 맞는 그 음식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 감각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먹어서 조금 이제 불편하거나 그러면 이제 피하시고 먹어서 좀 소화가 잘 되고 좋으면 그냥 그걸 드시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 음식 내가 소화가 잘 되고 뭐 내 입맛에 맞고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걸 좀 즐겨 먹어요. 또 요거는 나한테 안 맞고 또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먹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냥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먹어요. 네. 뭐 나는 다 잘 소화돼요. 막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체질을 구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리고 건조해요. 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요? 열이 많고 건조하다? 수분이 많은 거? 예,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알죠? 자, 수분이 많고 선선한 음식,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내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 몸이 차고 습해요. 그래서 막 축축해. 네. 땀도 많아. 추위를 잘 타요. 네. 그러면 어떤 음식을 찾죠? 따뜻한 거? 네, 네. 그렇죠. 따뜻하고 건조한 음식을 찾겠죠. 네. 습기를 없애고 차가운 기운을 없애는 따뜻한 음식을 찾고 그렇게 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일 때, 겨울일 때 또는 봄일 때, 가을일 때 음식을 찾듯이 우리가 몸의 반응에 따라서 특정 음식을 찾기도 해요. 예, 그런 걸로 찾아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헷갈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잘 찾아서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20년 동안 한 20만 명 가까이를 이렇게 임상을 하면서 네. 이런 체질엔 이런 음식이 맞고 이런 체질엔 저런 음식이 맞고 이런 체질엔 저런 음식이 안 맞더라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했고 네. 그걸 통해서 아 요런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런 음식에서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한 20년 연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아 20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엄청나게 예. 많은 시간이잖아요. 예, 그게 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낸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학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왜 내가 이 문제가 생겼지? 계속 하면서 쫓아 올라가서 네. 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과 체질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골라 먹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수만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국수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제가 안 좋은 음식을 골라 먹었더라고요. 그 신장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까지 갔었고 네. 투석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투석해서 한 10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제가 천청병력이잖아요. 네. 젊은 사람이 네. 그것도 20년 전에 그 30살도 네. 안 돼가지고 28, 9 이때였거든요. 네. 신장이 망가졌을 때 완전히 뭐냐면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가 죽어야 되나? 막 이런 그 충격? 이런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3개월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아, 이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이렇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의학을 한 3년 공부했어요. 한 3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한의사는 아닙니다. 근데 한의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증상들이나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해서, 어느 아는 분한테 이제 찾아가서 진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얼굴 모양이나 망진이라고 하거든요. 망진법. 그래서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질병을 판단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명리학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래 한의학이 명리학을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명리학에서 규칙성, 명리를 통해서 보는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의학이 발달한 거기 때문에 진단은 먼저 명리로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값을 진맥이나 망진법이라고 해서 모양을 보고 네. 2차적인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해서 치료를 했던 거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명리학을 운명학적 명리학 그런 쪽으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학적 명리학만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고 네. 제 저서에도 명리의학, 명리체질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 저서에 그거를 다 정리해놓은 겁니다. 그 책을 통해서 아 명리학이 의학학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거를 정리를 해놨죠. 실제로 그 명리학을 통해서 의학적 접근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한 사례까지 네. 싹 정리를 해서 예,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출간을 했었죠. 예. 아, 이거 정확한 내게 맞는 음식은 작가님과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네네. 직감적으로 네. 그냥 내가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네. 느낄 수 있는 뭐 변화라든지 감각적인 게 있을까요? 있죠. 네. 예, 첫 번째로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먹기도 힘들지 않고 먹었을 때 벌써 거부반응이 없는 거죠. 딱 먹는 순간 냄새며 모양이며 느낌이며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섬세하게 내가 관찰하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부분 그 물어보거든요. 네. 이틀 전에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다들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기억이 안 난대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내 소중한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내가 뭘 먹고 사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도 몰라요. 자, 음식은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16시간 안에 다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72시간 이후에는 다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정상에 72시간 이후에도 남아있으면 독소가 되거나 찌꺼기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조기에 나가버리면 설사 내한테 충분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겠죠. 그럼 적정한 시간에 나한테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상적인 시간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질식을 할 때 이게 단순하게 어떤 특정 음식 하나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찬도 여러 개 먹고 섞여 있는 음식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 음식들 있잖아요. 뭐 간식 중에서도 단순 음식 그런 걸 먹었을 때 내 몸에 30분 뒤면 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아니면 컨디션이 어떤지가 바로 30분 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통이 있어요. 뭐 배가 아파요. 아니면 어디가 안 좋아요. 저려요. 이랬을 때 이제 음식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최적화되고 그 사람한테 맞는 뭔가 이렇게 정체가 되고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풀어내는 음식을 딱 제공해서 그걸 맞춰서 드리면 30분 안에 그 증상이 사라져요. 두통이 있던 사람이 특정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에 맞는 거죠. 네. 먹으면 30분 안에 그 두통이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아 30분 안에 음식이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몸이 무거웠고 나른해지고 막 힘들어져. 그러면 그거 음식은 안 맞는 게 나한테 대부분 많았다는 거고요. 30분이 지나도 막 그런 게 없고 막 활력이 있고 뭐 문제가 없고 그냥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건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좋은 음식은 내 몸을 며칠간 통계를 내봤거든요. 네. 그런데 7일간 내 몸에 머물면서 괴롭혀요.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연속적으로 먹으니까 계속 쌓여서 그것이 쌓이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터져 나오는 게 이제 소화 불량이나 뭐 속이 불편한 거 네. 이런 거로 나오지만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감기 몸살 또는 피부 발진
피부에 나타나는 뾰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몸살 감기로 그 다음에 전개돼요. 그랬다가 몸살 감기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네, 그냥 누워 자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네. 식욕이 떨어져요. 왜 식욕이 떨어질까요? 그렇죠. 몸이 아프니까 음식이 더 들어오면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자가적으로 음식의 곡기를 끊고 대신 뭐를 먹게 하냐면 물을 많이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몸을 정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계속 먹게 해서 우리가 보면 몸이 아프면 물량은 늘어나지만 음식량은 줄어들죠. 그리고 죽이라든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져요. 몸에서 정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하는 단계로 이제 전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그걸 물어보냐면 사람의 몸은 그냥 가만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이치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감기 몸살이 됐다. 그러면 음식을 양을 줄여주면서 몸에서는 열이 나죠. 네. 그 왜 열이 날까요? 자, 몸을 팽창시켜서 몸에 알알이 박혀있는 찌꺼기들을 배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팽창이 돼요. 붓기도 올라오고 땀도 흘리고 감기 몸살 걸리면 막 땀을 흠뻑 내면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몸에 있는 찌꺼기가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은 공급하지 않으면서 몸에 열을 내고 팽창을 해서 땀을 내서 배설하는 정화 작업이 몸살 감기거든요. 근데 몸살 감기를 어떤 식습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죗값을 치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약을 먹어서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게 쌓이겠죠. 계속. 그러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은 그 쌓인 게 몸에서 특정 부위에서 누적이 되고 그러면 그게 고질병으로 만성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고혈압, 당뇨, 뭐 암 이렇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들, 비만이라든지 해결하기 어려운 병들, 변비라든지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음식으로 누적시켜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가 발동을 하는데 그걸 뭘로 누르냐? 약으로 눌러버려요. 약으로 누르고 계속 쌓이게 만들어요. 통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통증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약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약으로 덮여요. 네. 그랬다가 다시 이거보다 더 센 통증이 올라오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약으로 누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죠. 쌓이면 몸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몸이 아파지게 됩니다. 그럼 아파지면 이제 중병이 되거나 고질병이 되면 병원에 가죠. 네. 병원에 가면 이거를 해소시키는 쪽, 우리가 해독하고 해소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약을 먹죠. 계속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능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뭐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뭐 스트레스 요인도 있어요. 네. 스트레스 요인을 뭐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음식에 의해서 내가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건강하면요 어려움도 이겨내요. 근데 몸이 아프면요 나한테 좋아하는 일도 못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 못 써요. 네. 누리지도 못합니다. 아,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아파 누워있는데 무슨 사양이에요. 그게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건강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부자이고 능력이 많아도 몸져 누우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을 제일 잘해야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예를 드는데 네. 마음의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요인?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제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이장님이 막 와가지고 본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을 전해요. 네. 저희 어머니 지금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요. 멀쩡하게 밭일도 하고 돌아다니고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충격받고 아이고 하면서 머리 싸매고 바로 누워버립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가 2시간 뒤에 그 이장이 다시 와서 아들이 아니래요 라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발딱 일어나십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야지만 마음의 문제도 본인이 잘 다스려야 되죠. 그러나 이 마음을 지탱하는 것도 몸이기 때문에 몸이 부실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에너지잖아요. 신경질 나는 것도 짜증이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요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짜증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한 달 굶겨 보세요. 짜증이 날까요?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힘이 없어서 못 낼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낸다 또는 아니면 신경질을 많이 낸다 아니면 그 심리적 반응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그 심리적 반응을 내게 하는 음식을 자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일까요? 아닐까요? 안 맞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화가 나요.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고 있구나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슈가 있어도 막 신경이 쓰이고 생각이 많아지고 골똘해지고 고민이 되고 뭐 쓸데없는 근심 걱정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근심 걱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근심 걱정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아니면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그 마음이 왜 일어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은 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우러난다, 또는 마음이 그렇게 발생이 한다, 이것도 내가 먹어서 에너지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심리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말로 때우는 치료는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말로 막 해봤어요. 그러면 길면 한 달, 짧으면 3일 가더라고요. 아, 예,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화내지 말아야죠. 짜증내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3일 가면 작심 3일이요. 그 다음에 길면 한 달 갔다가 다시 옵니다. 아, 제가요, 아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 음식을 바꿔놓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화를 안 내요. 옛날에는 막 조금만 민감해도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화목해요. 이런 분들을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에 의해서 그런 예민함과 짜증과 화도 고집부리는 것도 다 나타났다라는 거죠. ADHD라고 요즘 애들 막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잖아요. 네. 막 정신산만하고 하는 애들도 다 음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 뛰어다니는 에너지 애를 한 달 굶겨봐요. 그거 뛰어다닐 수 있나? 지나치게 그 행동의 에너지를 자극하는 음식을 계속 준 거예요. 저한테 상담 온 사람들 중에 ADHD 환자들을 또 ADH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병이 아닙니다. 음식에 의해서 발동된 거예요. 그리고 막 조울한 사람들 있죠.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렇게 폭발하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고집 부리는 아이 또는 자폐, 예민하고 날카롭고 이런 아이들도 생각이 많아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다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불면증도 에너지예요. 불면증도 음식을 바꾸시면요 불면증이 사라져요. 잠이 옵니다. 근데 불면증을 유도하고 유발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 나는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잠이 안 오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수면 유도제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아,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셨을 때 잠이 잘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면 잠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물질인데 왜 어떤 사람은 잠이 오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커피 먹으면 막 쓰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물질이지만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물질 탓을 한다는 거죠. 커피 때문이야. 커피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 음식 때문이야. 음식은 죄가 없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게 내 몸에 작용한 것이지 어떻게 음식이 죄가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 애인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음식은 나한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에너지도 되지만 또 반대로 에너지를 소멸시키거나 방해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 선택한 음식은 나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된 음식, 나한테 좋은 음식, 예쁜 음식, 그 다음에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성장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음식, 나한테 몸에 해가 되는 음식, 몸이 상하게 되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상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것도 달라지죠. 건강한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이런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건강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고민고민을 하면서 이런 거를 상담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아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돈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 눈만 껌뻑거려요. 그래서 돈이 왜 생겼는지, 돈의 원리, 그 다음에 경제 원리, 그 다음에 시장 원칙,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빠삭하게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소를 기르는 사람이 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소 다 죽이죠. 닭을 기르는 사람이 닭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닭 다 죽여요. 그럼 돈을 버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돈을 버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돈이 관리도 안 되고 벌 수도 없는 사람한테 큰 돈이 갑자기 생겨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잃어버리겠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망쳐요.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에 대해서 몰라요. 돈을 소유하는 거는요, 돈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돈을 소유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 다른 예를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세요?
물어봤어요.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학습을 할 때 체험형이야. 어떤 사람은 영상을 봐야 공부가 잘 돼. 어떤 사람은 글자를 봐야 공부가 잘 돼. 어떤 사람은 누군가한테 1대1로 학습을 해야 공부가 잘 돼. 아니면 경쟁을 해야 공부가 잘 돼. 각자 공부의 방법이 틀려요. 근데 엉뚱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안 되죠. 나는 영상을 보는 게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인데 계속 글자만 보고 있어요. 공부 잘 될까요? 안 되죠. 반대로 영상을 보면 막 정신이 없어. 근데 글자를 보면 차분해지고 공부가 잘 들어와. 그러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글자를 공부해야죠. 근데 자기의 스타일을 모르고 무작정 공부해요. 그러면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 공부를 잘해지죠. 근데 공부의 방법은 모르고 그냥 해요. 그러면 누구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하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의 원초적인 방법을 이해해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용어가 먼저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공부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요. 그럼 단어부터 공부하잖아요. 단어를 해야 이어지고 그것이 말이 되고 소통이 되죠. 근데 단어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 라고 했을 때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존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의존하고 또는 지식 있는 사람 의존하고. 그럼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부된 사람한테 듣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준, 그냥 전문가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을 알아들을 정도의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체질이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것이 약하고 강하고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를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가 좋다더라 하면 우르르, 저게 좋다더라 우르르, 운동도 이게 좋다더라 하면 그거 우르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안 맞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녀요. 쿠키를 만들거나 조리를 하거나 하는 거는 뻔한 공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로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것은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도 70만 대 1의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70만 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70만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이 한 가지가 다 맞을까요?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지 남들이 맞는 것을 나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네. 정답형을 말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그거를 따라해서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좋아지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지? 그걸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책임지죠? 자, 세 가지라고 봐요. 그것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부류가 있을 거고 악영향을 주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이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이걸 따라했을 때요 심각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특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어떤 특정 물질이나 특정 방법, 특정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뒤에다가 이건 사람에 따라 틀린 거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자기의 상태나 자기의 기준, 자기의 그 체질, 자기의 기질도 모르는 상태로 그걸 적용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이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도 꽤 많거든요. 아우 누가 뭐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걸 따라했더니 내가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걸 따라했더니 더 몸이 상했어요.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이 체질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특이 체질이 그걸 함부로 따라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물질에 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공정이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유튜브에 나온 것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관한 건강에 관한 것은 가려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이 홍삼, 녹용 비싸지만 일단 네. 먹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네. 건강식품들을 먹으면은 네. 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음식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약들은 농축되어 있습니다. 농축되어 있다는 것은 함량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향력도 작은 게 아니라 상당히 크죠.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크게 일어나지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용이나 홍삼이나 인삼은 뜨거운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열을 이렇게 내주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걸 먹으면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열과 건조함을 유발하는 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건조의 문제와 열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냉하고 습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먹었을 때 너무 좋죠. 아, 그거 아주 보약이죠. 기가 막히게 작용합니다. 막 네. 불끈불끈 솟아요. 그런데 몸이 원래 뜨겁고 열이 많고 그 건조증이 심해요. 그런데 그걸 먹어요. 그러면 열은 더 많아질 것이고 건조증은 더 심해질 거죠. 그러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특정 음식은 또 단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농축되어 있는 건강식품이나 캡슐이라든지 액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맞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너무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을 때 가장 고치기 힘든 분들 중에 부류가 뭐냐면 그런 건강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오랜 동안 다양한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몸이 망가진 사람들. 약물사고나 뭐 또 특정한 사고에 의해서 몸이 많이 상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고치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식품은 나에게 맞는 거를 굉장히 가려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이 겨울에 태어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몸이 원래 차가운데 오메가3라는 거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신 거야. 근데 오메가3만 먹으면 속이 안 좋고 체하고 계속 소화불량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오메가3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계속 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메가3를 뭐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걸 끊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고. 이런 경우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좋다고 하는 거는요, 오메가3가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맞는 입장에서는요 치명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 케이스 보면 부작용이라든지 주의사항 안 써있나요? 써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한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좋은 면만 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좋은 면만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핸드폰이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옵니다. 거기 보면 사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나요. 이렇게 하면 수리 안 해줘요. 이렇게 하면 돈 들어요. 고장났을 때 돈 들어요. 주의하세요 하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건강식품도 이런 사람은 드시지 마세요. 또 이런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고지를 다 해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허가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허가된 부작용. 예, 예.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이 좀 많은 것 같으니 요 정도의 불편한 사항이나 요 정도의 부작용은 그냥 용인하겠다. 이런 게 허가된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요게 좀 도움이 되니까 도움 되는 사람들은 도움 받아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안 맞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법적으로 허가된 부작용은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된 거예요. 아니, 선택 안 하면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다고 이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다 고지했잖아. 네가 안 보고 선택한 거잖아 했을 때 누구한테 항소를 할까요? 독극물이 아닌 이상 특히 농축된 고농축의 식품류들은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 식품이니까 독성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작용한 게 특이한 작용인데 이거를 보편적 작용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시달린 사람도 많고 이거에 문제가 된 사람도 많고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게 바로 허가된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된 부작용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작용을 예. 대부분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아우, 인식 못하죠. 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도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네. 지금 뭐 그 각종 뭐 유튜브에 각종 채널들에서도 건강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그 공부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내용을 두루두루 하고 나의 몸에 비추어서 아 이게 맞겠구나 틀리겠구나를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또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의뢰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몸을 관리해봤을 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청년기, 청소년기, 유아기, 뭐 장년기, 중년기는 줄었어요. 지금 뭐가 늘어났죠? 노년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럼 노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이죠. 예, 왜냐면 노년기에는 일할 만큼 일하고 쌓아놓을 만큼 쌓아놓고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능력을 갖출 만큼 갖췄는데 이 노년기에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누려야 되는 시기에 어떻게 되냐? 다 아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재산 쌓아놓고 했는데 나이가 딱 되는 순간 병이 나가지고 그 재산 다 까먹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같아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내가 그 얘기를 하면요 공감을 하시고 억울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 선생님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뭐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이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길라잡이자 도움을 드리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돼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 맞는 성장기부터 시작해서 네. 자기에 맞는 운동법, 식사법, 건강관리법,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런 것까지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잘 보세요. 기본적인 보건의료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공부하실 때 네. 학교 나오셨죠?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네. 그거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 자기 몸에 대해서? 아니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우리는 네.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 아는 만큼 힘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심리와 내 재능적성과 내가 능력이 뭔지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내가 맞는 분야, 자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잖아요. 내가 맞는 방향을 딱 잡아서 나에게 최적화되고 잘 맞는 방향을 찾은다면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재능력성 검사하고 뭐 이러면 분명히 이분은 선생님 해야 되는 분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 꿈도 선생님이었대. 그런데 엉뚱한 일이에요. 아, 이 사람은 사업가야. 그냥 기업을 하면 되는데 공무원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수명이 길어져요? 아니면 짧아져요? 짧아지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선택을. 그러니까 음식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내 수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일정하게 먹는 음식들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고 맞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배지밀 아세요? 배지밀이 왜 개발됐죠? 우유 대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유나 모유를 먹고 문제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아기들이 있었어요. 그 아기들은요 그게 안 맞아서 소화를 전혀 못하니까 애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유라는 걸 만들어서 키운 거예요. 왜냐면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유를 먹여서 키웠던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두유가 맞는 사람이 있고 우유가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 우유 먹고 부글거리고 소화 안 되고 장 트러블 일어나고 설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내가 애기 때 그걸 억지로 계속 먹고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잔병 치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렇죠. 계속 병 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병에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전형적으로 잔병 치료를 많이 어렸을 때 하는 애들이 대부분 우유가 안 맞는 애들이에요. 모유나 우유가 안 맞는 애들. 그런 애들은 두유 먹고 키우면 되거든요. 두유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냥 우유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먹이잖아요. 왜 얘가 설사를 하지? 어거지로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 소화제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쪽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남아요. 그럼 뭐 피부 문제 생기고 아토피 문제 생기고 애가 성장기에 막 불균형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모든 애기들은 우유가 맞을 거야 아니면 모유가 맞을 거야, 이거 착각입니다. 맞는 걸 찾아서 먹여야 된다는 거죠. 이유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기에 아이가 나한테 맞는 최적화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와 안 그런 음식을 계속 먹고 자란 아이가 두뇌 발달이, 신체 발달이 어떻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거 아세요 다들.
그런데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얘 성격 이상해.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하는 애야. 왜 누구 닮아서 이렇게 병치레를 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몸에서 이상한 게 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먹어서 만든 거잖아. 안 먹으면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죠. 꺼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뭐가 나타나요. 근데 먹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먹거리의 문제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안 점검한다는 거. 그래서 품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농축된 음식은 정말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만 찾아 드시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일이 그거예요. 건강식품 가려드리는 일이에요. 이건 드세요. 이건 드시면 안 돼요. 어쩐지 그걸 먹었더니 내가 속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선물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건강식. 네, 맞아요. 뭐 부모님 뭐 네. 저기 뭐 이게 좋으니까 뭐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예, 막 잘돼 있어가지고 막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 선물해 주는데 자식이 선물했으니까 열심히 드셔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몸이 상한 경우가 없지 않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성향도 파악하셔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질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맞는 선물을 보내야, 맞는 건강식품을 보내야, 맞는 영양제를 보내야 그것도 복이 되는 겁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안 맞는 거 보면 문제가 생겨요. 저희 부모님은요 최적화된 것만 보내요. 예,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주 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책에서 이제 당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요즘 당뇨 때문에 고생하면 많잖아요. 네네. 옛날에 성인병을 했는데 요즘은 네. 소아당뇨도 많고 그 연령대도 확 젊어진 것 같아요. 그 100일이면 당뇨도 낫는 방법이 있다. 아, 100일 안 걸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일단은 당뇨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그 3월인가요? 그때쯤에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그 당뇨 의사분들이 그 협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6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한 1200만? 네, 뭐 한 1000만 내외. 예, 1000만 내외죠. 네. 근데 60%가 당뇨라는 거예요. 네. 서울시 내의 인구의 60%. 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거기다가 플러스 전국 단위의 경계성 당뇨라고 하죠. 당뇨냐 아니냐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경계성 당뇨들이 있어요. 그 경계성 당뇨들이 1400만. 플러스 하면 몇 명? 2000만 명. 2000명이에요. 예, 2000만 명. 그럼 거의 둘 중 한 명인데요. 네, 그렇죠. 전국 국민의 40%가 지금 당뇨예요. 그런데 네.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가 급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교육청에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슐린 꽂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왕따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무슨 약쟁이라고 막 놀리고 그런대요. 그래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옛날 장애인 인식 변화 교육하듯이 지금 당뇨 환자 인식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교사며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 숫자가 적을 때 교육할까요? 많으니까 교육할까요? 많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서울교육청에서 그런 교육을 할 정도로 당뇨의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안 건강해서 그러겠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당뇨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대폭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승 곡선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서 고치고 있다란 말일까요? 못 고친다는 말일까요?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네,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가지 않게 약으로 누르거나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고칠까요? 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음식의 문제라는 거죠. 혼탁함, 먹거리의 문제로 인해서 온 병이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임금만 있던 병입니다. 잘 먹는 사람만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양 과잉의 시대라고 해요. 혼탁한 먹거리, 우리 먹방 많이 하잖아요. 네. 유튜브에도 많잖아요. 네. 막 먹고, 네. 예, 막 그냥 과잉하게 먹고, 막 그다음에 먹거리 소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막 자극적인 음식들 막 그런 거에 우리가 노출돼 있어서 그런 걸 막 시범적으로 하기도 하고 경험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또 먹거리 소개를 해서 막 쫓아가서 먹기도 하고 맛집 탐방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면 배설 또는 소화 분해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고스란히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당뇨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뇨라는 게 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2형 당뇨는 세포로 당뇨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왜 이 원인이 생겼을까요? 1형 당뇨? 자,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해도 물질이 있어야 분비를 해요. 네. 물기가 없으면 침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듯이 이 인슐린이 분비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재료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인슐린 분비 재료의 음식을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왜 안 나오는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재료가 되는 음식을 먹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대표적인 게 야채입니다. 야채 안 먹는 아이들이 그걸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야채를 먹어야 되는 것도 종류가 다르겠죠. 야채도 이런 야채 저런 야채가 있듯이 얘한테 맞는 야채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분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내용물만 나오라고 하니 안 나오죠. 닭한테 모이 안 주고 닭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는 2형 당뇨는 자 인슐린이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포가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몸살이나 열을 내가지고 물로 이걸 씻어냈어야 되는데 씻어내지 않고 계속 고착화되고 약으로 눌러놓으니까 세포에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당이 들어가서 연소할 균형이 없네. 그러니까 겉돌다가 나가요. 그게 당뇨잖아요. 예. 이 당이 들어올 때 중간에서 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게 음식이죠. 어떤 특정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3의 당뇨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는데 음식에 의해서 방해되는 당뇨도 있어요. 아, 이것도 세포도 이상이 없고 당도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서 음식이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방해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내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특정 음식에 의해서 설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른 음식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설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요것 때문에 요 작은 것 때문에 다 설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당뇨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식을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이나 또는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조건을 만드는 음식들을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 뭐 제가 뭐 데려오고 싶은데 네. 당뇨가 굉장히 좋아지신 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저하고 이제 유튜브로 나간 다음에 네, 상담을 와가지고 네. 그분은 뭐 한 두 주 걸렸나요? 뭐 2,300대 지금 한 140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네. 이분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딱 구분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막 팍팍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너무 좋아진 거예요, 건강이. 네. 그러니까 살 것 같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분은 야채를 먹고 온 당뇨거든요. 그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아주 진짜 100%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 쇠약해져서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지금은 막 일하러 다니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아, 몸 좀 좋아졌다고 무리하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좀 무리는 하지 마시라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채, 현미밥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안 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현미, 야채 때문에 당뇨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미랑 그런 야채식을 했을 때 당뇨가 그럼 개선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걸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역발상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몇 년 동안 아니면 수많은 세월 동안 아니면 장기간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썼는데 질병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방법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방법을 계속 그걸 합니다. 고집스럽게 해요. 그런데 해결은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먹는 음식도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은 내가 돈을 주고 먹은 거잖아요. 네. 돈을 주고 몸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약도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약을 먹으면 돈을 주고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똑하게 공부하고 익히고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아는 방법이 없다. 뭐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다더라. 그냥 매달려서 거기에만 그냥 올인하다 보니까 10년, 20년씩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뇨를 45년 시달리신 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도 똑같아요. 다른 분이 그렇게 하더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개선이 됐어야죠. 나아졌어야죠. 예,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에 시달린 거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방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안 될 때,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방법이 안 맞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암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그 음식으로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네. 일단은 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은 보통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이 음식을 만약에 바꿨을 경우 암에 걸리신 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이제 주변에 보시면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식후 30분 후에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괴롭혀요. 아, 죽도록 괴롭힙니다. 미치기죠. 네. 근데
안 맞는 음식을 계속 반복해서 먹게 되면 가중치가 계속 올라가요. 마약 패치까지 붙일 정도로 통증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잘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뭐 에너지가 없으면 질병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암이라는 것도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먹이를 공급하니까 얘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퍼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전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암이 딴 데로 퍼졌어요, 뭐 전이 됐어요. 그거는 마치 내가 닭장에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너무 이제 잘 먹이고 했더니 산란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암이 걸렸어요. 특정 부위에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얘가 좋아하는 걸 공급하면 얘가 산란을 해요. 그게 전입니다. 그런데 닭장에 있는 닭한테 가둬놓고 네. 모이를 하나도 안 줘요. 물도 안 줘요. 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죠? 죽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음식도 얘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을 다 끊어버리고 그걸 단절시켜버리면 얘는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럼 얘는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이 안 들어왔어요. 내가 암을 유발하는 음식, 뭐 태운 거 먹고 인스턴트 먹는다고 암이 유발을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 엉뚱한 음식에서 내가 암이 유발되기도 해요. 뭐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암 유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시골에 가면요 막 90세 넘으신 분 할머니들이 담배 피고 또 멀쩡하게 살아계세요. 술 그렇게 먹어도 90세 막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이, 그게 맞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해독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암도 안 걸리고 폐병도 안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가 치명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암이 걸렸다, 내가 뭔가 그 암이 유발되는 촉진제를 계속 준 거예요. 먹거리로. 자, 예를 들어 여기 뾰루지가 일어나요. 이렇게. 네, 염증 네. 일어나요. 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 일이 나와요? 뭔가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여드름 뭐 이렇게 많이 난 사람들 보면 네. 일주일 굶기잖아요. 여드름 싹 들어갑니다. 여드름 싹 들어가요. 일주일 굶기면 피부 좋아집니다. 왜? 그걸 유발하는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먹으면 또 올라오죠. 근데 그렇게 유발되는 음식을 아예 단절시켜버리면, 그걸 핀셋처럼 탁탁 골라서 그걸 없애버리면 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매체가 있어야 소리가 나죠. 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다 좋으니까, 나 죽어도 좋으니까 통증만 없애달라, 통증만 없애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나으신 분도 계세요. 좋아지신 분도 많고, 컨디션 좋아지시고 뭐 좋아지신 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암은 내가 키운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무슨 화초 재배하듯이 재배한 거고요. 그 닭이나 병아리 키우듯이, 소 키우듯이 키운 거예요. 병을 키운 거를 키우지 말아야죠. 수술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술해서 다 끌어집어냈어요. 닭장에 다 잡아먹은 거야. 네. 안 생길까요? 또 생기겠죠.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이를 주면 생겨. 그러니까 연료를 공급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아 나한테 유해하고 맞지 않고 나한테 문제가 유발되는 음식들을 철저하게 금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늘을 금지하거나 또는 밀가루 먹지 마라 네.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막 이래요. 근데 그거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김치를 끊게 하신 분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김치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김치 안 먹고도 살아요. 예, 생명 유지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한 세 달 정도 끊고 나서 다시 김치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히더라 그래요. 음식에 의한 병이 결국 유전병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나 부모님의 음식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네. 그래서 집안이 뭐 암 있는 집안, 대장암 있는 대장암으로, 뭐 간암 있는 집안은 간암으로, 음식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 음식 습관을 맞는 가족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음식 습관이 안 맞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인해서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상담하다 보면 네. 아, 부모님하고 살 때는 내가 계속 골골골 아팠는데 와이프 만나서 결혼해서 와이프가 해주는 밥 먹고 나서 건강해졌다. 그러면 와이프가 주는 밥이 나한테 맞았던 거죠. 그렇죠. 이와는 반대로 결혼 전에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살 때는 너무 건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주는 밥 먹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그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먹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병이 나고 안 나고 이게 좋고 나쁘고가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유기농에 뭐 고급진 음식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고요.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예? 무농약이라고 해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결국에는 그것도 해가 되는 겁니다. 자꾸 모든 것이 나한테 잘 맞을 것이다. 뭐 깨끗하면 좋을 것이다. 아니면 그 유기농의 막 고급진 음식이면 나한테 좋을 것이다. 천연의 뭔가를 받으면 내가 좋을 것이다. 이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고 춥게 지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춥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많이 해야 막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 몸이 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운동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운동도 맞는 게 틀리죠. 다리로 하는 운동이 좋은 사람이 있고 팔로 하는 사람이 운동이 하는 사람이 좋은 게 있고 상체 운동이 좋은 사람이 있고 하체 운동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로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따라하거나 뭔가를 내가 적용해서 특별한 적용을 할 때는 항상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진짜 맞을까? 나한테 안 맞으면요 이걸 집념으로 뭐 참을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성장기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가 공부도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평생 공부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관리는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거 공부만큼 평생 오히려 공부보다 건강관리는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장읽기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네. 성장을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뭐가 받쳐줘야 돼요? 건강이 받쳐줘야죠. 네.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그 건강을 통해서 내가 잘 관리하는 건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차근차근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우리가 그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대, 70대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지금은 90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50대들이 150살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살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아프면서 그 시간을 보낼 것이냐 그리고 건강하며 성장하며 내가 발전하며 그 시간을 진행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조건은 건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아이가 딱 태어나면 부모님들 뭐라고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이 늘어나죠. 네. 네, 이제 그 성장하면서 공부 잘해라, 네, 시집 잘 가라, 네. 좋은 직장, 네. 좋은 대학 가라. 근데 늙어서 이제는 은퇴하고 늙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최고는 건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건강이라는 거죠. 건강의 중요성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더 중요해진 거는 지금 세대가 노년기가 길어졌다는 거. 길어진 노년기를 내가 더더욱 성장하며 더더욱 발전하며 건강하게 지내려면 결국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네. 그리고 나에게 최적화되고 잘 맞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푸드닥터의 음식치유의 저자 전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